여러분은 세계 피아노의 날이 몇 월 며칠인지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지정된 날짜가 따로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세계 피아노의 날은 언제 챙기는 게 맞을까요? 세계 피아노의 날은 독일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닐스 프랑과 그의 친구들이 2015년 처음 주창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여느 기념일처럼 특정 날짜로 지정하지 않고 피아노의 건반수인 88번째 날을 세계 피아노의 날로 지정하였는데요. 2024년 올해는 3월 28일이 세계 피아노의 피아노의 날이었죠. 세계 피아노의 날은 피아노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음악 장르와 기념하는 방식에 특별히 제약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악기가 아닌 가구로 방치된 개인 피아노를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배치하는 이색적인 이벤트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세계 피아노의 날과 관련된 정보들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직 피아노만을 위한 88번째 날에 좋아하는 피아노 곡으로 나만의 세계 피아노의 날을 기념해 보는 건 어떨까요?